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 it do? What's good? 여러분,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다시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한국에서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문제는 클럽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조금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화가 되니까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확진자들과 마스크를 착용했던 확진자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추면서 어우러지니까 결국은 큰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예,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걸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걸 낮에 찍었다가 영상 화면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삭제를 하고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느 한 유튜버의 아티스트 데뷔 음악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곡 말고 앞에 곡이 하나 더 있는데 어찌됐든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데뷔를 알리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벤트성인지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만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분은 여러분들이 특히 태국 구독자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친구입니다. 바로 The Black Kid의 음악입니다.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저도 찍고 있지만 저보다는 이미 더 블랙 키드는 훨씬 유명한 셀러브리티죠, 사실. 그래서 이 더 블랙 키드가 백테즈라는 아티스트와 협업을 한 듀엣곡이 되겠습니다. 블랙 앤 뱅크라는. 이게 약간 좀 저한테는 향수가 있는 느낌의 곡이에요. 뭐 2010년? 막 티페인 이런 아티스트들 막 되게 인기 많을 때의 그때 바이브의 어떤 트랩 음악이라서 조금 올드스쿨이죠. 그래서 좀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자, 여기서 더 블랙키드와의 또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방콕에 갔었죠. 방콕에 가서 사실은 여행을 즐기는 목적도 있었고 방콕에 있는 힙합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구와 이제 DM을 나누게 됐어요. 영구가 내일 내가 태국 LSE, 여러분들 LSE 아시죠? LSE 행사가 있다. 그래서 너를 초대해 줄 수 있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이랑 영구의 공연장이랑 가까운 거예요. 올 거니. 그래가지고 가야겠다 싶어서 갔죠. 가니까 뭐 픽스드도 만날 수 있었고 다이아몬드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군가 또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워프갱도 오니까 마야를 만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마야를 만나서 다 인사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이 더블랙키드도 그 행사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서로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이러면서 바로 알아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눴죠. 워낙 좀 이런 밝은 바이브를 갖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여행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참 다음에는 방콕에 가면은 많은 대화를 못했던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더 많이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곤 했습니다. 아,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샤오리라는 곡 이게 또 태국어로 푸싸오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사가 텍스트가 없어서 뭐 이렇게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알죠? 어떤 분위기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좀 뭔가 음악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즐기면서 좋은 바이브를 가지고 들으면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곡인 것 같아요. 블랙 앤 뱅크의 쇼리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거의 뭐 2010년도에 많이 들었던 트랩 스타일 아니에요? 가끔 제가 블랙키드 리액션 비디오를 보는데 항상 몸에 그 그루브가 있어요. 댄스에 대한 본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탤런트가 되게 있어 보여서 앞으로도 음악을 좀 많이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에이. 아, 음악 되게 신나네요. 아, 이거 들으니까 방콕 가고 싶잖아. 아, 올해는 아마 가기 힘들겠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진짜. 아, 음악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근데 되게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게 항상 이렇게 밝고 움직임이 크고 이러는데 톤이 좀 다운돼 있으니까 좀 특이하게 들려요. 어, 여자분들이 되게 귀여우시다. 그렇지 않나요? 네, 블랙앤뱅크의 Shari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시간여행하는 기분 있잖아요. 티페인의 막 바이오드링크 막 이런 느낌 생각나고 그래요. 야,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어요. 리액션 유튜버들을 보면 저는 지금 여기 더 블랙키드도 그렇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런 리액션 유튜버계 거의 뭐 갓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아스라고 2인조 이제 리액션 유튜버인데 이분들도 리액션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한 후에 결국은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서 앨범을 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채널이 저만큼 성장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당연히 예전에는 음악을 만들고 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유튜브가 좋아서 뭐 여러가지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게 스톱된 상황이지만 이렇게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갖춰지고 유튜브 채널이 뭔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저도 아마 그들처럼 음악을 만들고 음악 창작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요. 음악이 너무 하고 싶고 이렇게 또 저는 그러니까 뭐 아시아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힙합 음악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막 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받곤 합니다. 이 비디오는 저한테는 되게 칠린하는 느낌도 있어서 되게 좋고 동기부여가 되는 비디오인 것 같기도 해서 나의 음악을 나의 채널에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는 순간이 꼭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